정간 갑은 요 뜻을 설명을 해놨어요. 갑은 으뜸 갑자 뜬님 날짜 이래놨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뭐야 국회의원 중에 김종갑이라고 있었죠? 이런 사람은 요거 보고 아 몇째 아들이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갑자를 쓰면 반드시 첫째 아들이 있었죠, 아들. 둘째 아들이 갑자를 쓰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 갑이다 그러면 아이고 저 장남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이? 왜? 갑이 어떤 갑자이거든. 어떤 갑자, 첫째 갑자란 말이에요. 자, 을은 새을자, 구필을자거든. 그러니까 휘는 걸 잘하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태어난 날이 갑목인데 옆에 을목이 있잖아요, 그죠? 을목이 있으면 이런 사람 뭐야? 이 넝쿨이잖아, 그죠? 이런 사람 뭐가 있겠어요? 잘못 이게 터져버린단 말이야. 풍. 풍 맞아가 쓰러질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구필을 새을자. 넝쿨이 심칭 큰 나무를 감고 올라면은 못 살잖아, 그죠? 똑같은 이십니다. 자, 병화는 천간 남력이고, 정화는 성할정자, 장정정자예요. 원래 무토가 있잖아요. 무토는 원래 무성할 무자에서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는, 무토는 뭐예요? 엄청 큰 걸 말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청간무, 성할무. 기토는 몸기자, 자기 원래 우리 일주천간을, 일주천간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나 자신이기 때문에 아신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 기자지, 그죠? 자, 경은 초저적 경자, 별 이름 경자고, 신은 매울신자, 매울신자. 우리 신 이게 뭐예요? 신라면 있잖아, 그죠? 신라면 매운맛이란 말이에요. 원래 금이 매운맛이거든. 그리고 우리 그걸로 보면은 신고라 하잖아, 그죠? 힘들고 어려운 거, 그죠? 세상살이가 맵고 차갑고 매섭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신라면이 매운맛이기 때문에 요거 매울신자라 독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임수는 북방 천간입니다. 개수는 몸날 천간. 요거 뒤에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간 해설이야. 천간 해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것만 그 하는데 또 제일 첫 시간에 제가 그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상세적으로는 그에 대한 필요는 없고 또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어느 정도 완성을 했을 때 이걸 읽어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해드릴게요. 지금 아직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천간에 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하면은 갑목하고 기토하고 이거는 합이 되는 거예요. 천간합. 근데 왜 합이 되느냐? 물론 이거는 인으로서 합이 되지만은 이 갑목은 하늘의 우레죠, 그죠? 이거는 뭐라 해서 하늘의 구름이야, 구름.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고 구름이 모이면 뭐가 옵니까? 비가 온단 말이야, 그죠? 비는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비 내린 게 개수해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와야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죠? 비가 와야 되고 또 뭐야? 이 태양이래죠, 그죠? 태양이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거죠. 열대지방 나무가 잘 자라는 거.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쨍쨍 내리지니까, 그죠? 그, 요건 아직까지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이거 읽어보시면은 많이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갑목은 있잖아요. 갑목이나, 갑목 같은 경우 을목이나 이게 이제 활목이 있고 사목이 있어. 예를 들어, 이건 사목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활목은 나무를 물을 줘가지고 잘 키우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활목이고,
이거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주어봐야 살아남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뭘 해야 돼? 동양목을 해야죠. 대들보다, 그죠? 나중에 활용을 할 때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이 죽은 나무 물 줘봐야 자랍니까? 죽은 꽃나무 물 아무리 줘봐야 안 살아나지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활용하니까 요거는 참고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갑자기 요거는 수생목 하는데 왜 죽은 나무냐? 원래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나부 모양이라고 또 있어요. 나부 모양의 해중금이기 때문에 해중금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청간 하는 거는 앞에 그 해기 때문에 그 하고 이제 지지론 27쪽에 보면은 지지론에 보면은 자 지는 우리 자는 지에 해당되는데 지가 성격이 어때요? 지가 굉장히 영리하죠, 그죠? 거기에 해당되고 우리 이제 그걸로 보면 당사주로 보면 당사주도 잘 활용은 안 하는데 재미로 옛날에 당사주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 요거 이거 뭐예요? 천기성, 그죠? 귀할기자란 말이에요, 그죠? 또 축은 천액성이죠, 그죠? 천액 하는 것들 이 자체가 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 축이 돌려가지고 축이 나온다 그러면 천액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 중에 잘못돼가지고 돌아간 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이는 천근성, 호랑이가 근력을 구하는 거죠. 그죠? 왕이니까. 그죠? 묘는 천파성, 많이 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죠? 또 지는 천간성, 깨돌이. 이제 요걸 이제 전혀 그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는 천간성이잖아. 그죠? 간사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꾀가 많단 말이야. 여기에 보면 진토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어디에 해당됩니까? 진흙. 바다에 보면은 바다에 개펄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바다에 보고잖아요. 그죠? 그 진토가 있는 사람은 꽤가 많단 말이야. 또, 산은 뭐예요? 천문성. 글을 잘하는 거,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오는 천복석이죠. 그죠? 복자잖아요. 그죠? 미는 천역석. 역마에 해당되는 거고, 신은 천고성, 굉장히 고독한 거, 그죠? 유는 천인생의 칼인자야. 칼인자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 사람은 몸에 상처가 많거나, 그런 거고. 또 천예성은 예술을 가는 거죠. 해는 천수성, 목숨 숫자, 목숨이 오래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인. 인은 원래 동에서 이 동자에서 따오고 또 연자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 그걸로 보면 동물로는 호랑이에 해당되니까 성격이 어떻겠어요? 성격이 굉장히 빠르고 날카롭고 급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는 완성을 뜻해요.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야. 자, 양기가 나와 만물이 활동하라는 의혹이 강함을 의미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또 이제 그걸로 보면은, 이는 매사에 자신감을 과시하여 진취적으로 일을 추진함으로 실패가 많다. 호랑이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물불안가리고 바로 마셔야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야. 자, 묘는 토끼죠, 그죠? 토끼이기 때문에 토끼가 있잖아요.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 일지에 묘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는 성격이 좀 급하고 급한 반면에 또 이제 뭐 한 가지 일에 그 몰두를 하면 굉장히 끈질기고 강한 그런 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묘는 류에서 이 버들류자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나오고 이게 뭡니까? 랑자에서도 나오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자체가 이래 있잖아요. 일주가 기묘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묘는 이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거거든, 그죠? 부부이 시원찮겠죠, 그죠? 그래서 묘가 일지에 있으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싹이 움떠서 나오는 분리, 전향하는 기가 있다. 새로움을 나타내며 이를 불려 속성속피함이 많고 자만심이 넘쳐 경멸한 기가 강하다. 그 토끼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진은 그 주역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사진내에서 뽑은 거예요. 우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씨앗을 심으면 땅속을 어때요? 봄이 되면 뚫고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레에 해당되고 또 인묘진 하면은 봄이고 목이고 진토는 뭐예요? 진토는 봄에 비가 많이 와지고 논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토는 습기가 많은 습토야.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체질적으로 보면은 진토는 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그죠? 고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진흙 보면 시작하잖아요. 그죠? 썩은 물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요. 또 습하니까 좀 엄습한 기운이 있죠. 그죠?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걸 나타내고. 그리고 또 이제 요게 이제 바다의 갯벌 같으면은 그게 바다의 보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머리에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산은 기, 일어날 기자에서 취하고 또 성공에 거하며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다. 끝과 새로움의 출발하는 지점이다. 음양이 교체하는 지점과 가구와 미래의 분기점 교차점이다. 아까 설명했죠. 그죠? 오는 양이 극에 달했죠. 그죠? 그죠? 극에 달해 일음이 시생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에서 오로 가는 그 교체 지점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사가 예를 들어 일지에 있는 것이면 이것도 뭐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는 거죠. 그죠? 또 산은 뱀에 해당되죠. 뱀은 흐물 벗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깨우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단 말이야. 오는 시작. 오는 화에 해당되는데 가장 더위가 강한 계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지에 있다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겠죠. 그죠? 급한 성격의 소지다. 또 이게 오라는 게 이걸 보면 뭐로 보입니까? 사거리도 보이고 십자도 되고. 그죠? 그 뭐 십자가도 뭐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사거리가도 뭐예요? 사거리에서 이거 항상 이거 옛날 같은 이거 뭐예요? 지금 북한에는 있더라. 사거리에 교통 정리하는 데도 말이죠. 그죠? 그 항상 오가 있는 사람, 일지에 오가 있다 그러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거리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이런 사람은 성격이 급해 가지고 일부터 저지르고 봐요. 그래 가지고 금방 후회하는 게 오하란 말이야. 또 말이죠. 그죠? 말이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바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미는 만미자세 지었죠. 미토가 있는 사람은 식도락가일 수 있죠. 그죠? 만미자. 그죠? 맛을 잘 볼 수 있고. 그죠? 또 양이 있잖아요. 양이 굉장히 순할 때는 순한데 성질이 나면 어때요? 막 무조건 불 가지고 받으려고 뛰어오는 놈이 양이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순하면서도 성질나면은 그대로 훅 받아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야. 자, 신은 우리 이걸 봐보세요. 이거 뭐예요? 밭이잖아요. 그죠? 밭이잖아요. 그죠? 자, 밭에 씨앗을 뿌리면 감목이 되죠? 이 감목이 생을 다하고 예를 들어 과일나무다고 생각합시다. 자기는 생 다하고 뭘 그랬습니까? 씨앗 결실이잖아요. 과일 이 종자에 해당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실을 맺는 때. 그죠? 그런 거 같아요. 또 이게 신금은 큰 칼에 해당되죠. 그죠? 칼에 해당되면 신금이 일지에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아 묵직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깡패 같은 기질도 있고. 그죠? 아주 강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보스 같은 기질이 있단 말이야. 자, 유는 숫자에서 지었으며 정서방인 태공에 거한다. 유방하면 정서에 해당되죠. 그죠? 유월은 이게 이제 결실을 거두가
씨앗이야, 그죠? 곡식을 그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물을 담가다 뭐가 됩니까? 술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8월 한가위가 되면은 뭐예요? 술을 음식을 마련하고 떡도 마련하고 술도 마련해가 조상한테 제사 지내죠, 그죠? 그 유금은 유금이 있는 것 때문에 술을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유금이 있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가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유금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의식하고 정확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술은 술은 융자에서 지어지고죠. 자, 만물이 생장을 끝나고 끝내고 이제 뭐야? 예를 들어가지고 요때 되면 수르리 지나면은 이제 바로 겨울이 해울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따뜻한 기온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생물이 자라는 게 돼요. 멈추는 그런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게 이 술은 있잖아요. 술은 무토에서 이게 뭐예요? 원래 개잖아요, 그죠? 개가 성격이 좋죠, 그죠? 그리고 또 개는 어때요? 성격이 사람이 좋아하면 꼬리 흔들고 또 빨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술토가 있으면,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천간에는 뭐하고 갖다 있습니까? 무토가. 무토하고 갖다 있죠, 그죠? 그 개가 이거 잠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 보통 보면 사람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개는 쭉 내려 잠자고, 그 개팔자가 상팔자를 하지, 그죠? 개가 잠이 많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 해는 돼지에 해당되죠, 그죠? 돼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또 돼지는 해는 수잖아요, 그죠? 돼지가 먹는 걸 좋아하죠, 그죠? 먹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죠? 또 이게 이 수는 있잖아요. 자수하고 해수하고 또 틀려요. 자수는 이거는 청정수. 이거는 음료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해수는 돼지, 우리 애가 뭐 뭐가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죠? 요거는 오물이야. 그 검은 물이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 뭐 커피가 되고도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이게 이제 검은 물이니까 우리 그걸로 보면 현무에 해당돼요. 엉큼하고 도둑놈 같은 거죠. 또 해수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해수는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걸로 인해가 돈을 번다 그런 것도 뭐예요? 유흥업소 같은 거나, 그죠? 술집 같은 거, 그죠? 또 밀수 같은 거나, 나타나지 않고 도둑놈 같이 일하는 거, 그죠?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수는 오물이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걸로 보면은, 일주가 갑자일주다. 이 갑목이 있잖아요. 나는 이 갑, 옛날에 동안 공부한 사람은 내한테 와서 묻는 거야. 갑자일주야? 이거 뭐예요? 영양가가 없단 말이야, 그죠? 왜? 샘물에는 영양가 없잖아, 그죠? 만약에 갑목이 해월에 태어났다, 이거 뭐예요? 오물이니까 영양가 있죠, 그죠? 갑목을 해수로 보면 더 좋겠죠, 그죠? 자수는 이 영양가 없는, 자기만 깔끔하고 깨끗하면 뭐예요? 영양가 없는데, 자기 실속이 없단 말이에요. 자, 천간하고 지지하고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우리 그걸로 봅시다. 천간은 갑을 목이고 지지는 인묘가 목이죠, 그죠? 무토에는 진술이 있고 기토에는 충미가 있고 신유가 있고 자가 있고 해가 있고 자, 먼저 계절로 보면은 목은 뭐예요? 봄이죠, 그죠?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진술충미는 뭐라 그랬어요? 사계절에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사계에 해당되고 금은 가을에 해당되죠. 수는
겨울에 해당되고. 방향을 보면은 목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방향이 뭡니까? 동쪽이죠, 그죠? 동방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화는 남쪽에 해당해 뜨거우니까, 그죠? 또 토는 아까 항상 중앙을 주지하는 신을 했죠, 그죠? 그래서 토는 중앙이야. 그래서 토일주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자기한테 해당이 없으면 절대 간섭 안 합니다. 자기만 안 건드리면 절대 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쇠를 맞으면 선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서쪽, 북은 수는 겨울이니까 북쪽이 해당되죠, 그죠? 맛. 맛은 먹어봐야 알죠, 그죠? 자, 이제 여기 맛은 가뭐요? 봄 같은 경우에 우리 과일나무로 생각합시다. 그런 것 보면은 봄에는 어때요? 과일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꽃이 지치고 바로 이제 뭐예요? 과일나무에 이제 풋과일이 있잖아요, 그죠? 풋과일은 뭐에 해당됩니까? 맛이 신맛에 해당되죠, 그죠? 신맛 산이라 그러죠, 그죠? 화는 보통 보면 화는 뭐 단맛이라고 합니다. 천만에 우리 주부들이 불에 만약에 찌개거리를 올려놓고 그것도 까먹고 화장실에 계속 앉아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타지요, 그죠? 그래서 불에 타기 때문에 쓴맛이고 토는 자 우리 혀끝 중앙 있잖아요. 중앙이 뭐예요? 단맛이야. 그 예를 들어가지고 기토나 기토가 있잖아요. 수가 있어가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뭐 이거 비위에 해당되죠, 그죠? 비위에 해당되니까 비위가 빵고 나면 뭐가 됩니까?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는 단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경금, 신금은 금은 이게 뭐 매운 신자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매운 맛. 또 수는 물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짠맛에 해당되는 거야. 자, 요거 사용하는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목이 많다. 목이 많은 뭐예요? 위에 산이 많죠, 그죠? 위에 산이 많죠, 그죠? 그래서 위를 극하잖아요, 그죠? 목이 많은 게 위에 산이 많은 게 위산과다증이죠, 그죠? 위산과다증. 또 목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갈 때 뇌세포를 주곤 한데 했죠, 그죠? 신경성 위산과다증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잉? 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단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토를 사주에 토가 적으면은 이 뭐야 단맛이잖아요, 그죠? 그 단 걸 좋아하는 거야. 또 금이 필요한 사람은 매운 맛을 좋아하는 거야. 매운 거 특히 잘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성질 우리 다섯 가지 있잖아요. 인이 예지신 가지고 여기 붙여봅시다. 그런 것 때문에는 목은 어때요? 포근하고 굉장히 마음이 인자하고 어질죠, 그죠? 그게 이게 뭐야? 어디에 해당돼요? 인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은 갑목이나 을목이 있는 사람은 자 이게 이제 일천간에 해당되겠죠, 그죠? 일천간이 사주의 주인공이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은 참 착하고 어질단 말이야. 그래서 목은 인에 해당되고 화는 화 자체는 자기 자신이 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밖에 나가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어른들이 지나가면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는 예에 해당되고 무토기토는 땅이잖아요, 그죠? 땅이기 때문에 땅은 항상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했죠? 그래서 믿을 신자란 말이야. 땅은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자, 경금, 신금은 옛날에 큰 장군이 칼 들고 있었죠, 그죠? 지금은 들고 있으면 뭐예요? 깡패 아니면 그죠? 걸리기가 나면 깡패잖아요, 그죠? 깡패는 뭘 빼놓은 시체입니까? 의리 빼놓은 시체야, 그죠? 그래서 금은 의리에 강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특히 경금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보스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래 사람을 굉장히 잘해요, 아래 사람한테.
윗사람한테는 꼭 긁어 넘어지려고 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만약에 아랫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일처럼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의리에 강하단 말이에요. 자, 순은, 자, 물은 있잖아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스쳐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역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우리 서울에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동대문을 지금 뭐라 그래요? 동대문을 동쪽이니까 흥인지문이라 그래요. 그죠? 또 남쪽은 숭례문, 남대문 숭례문이잖아요. 그죠? 그 서대문은 돈이문. 북대문은 원래 홍지문이라고 하더라, 홍지문. 자, 여기서 또 이제 그걸 보면은, 다른 거는 안 들어가는데 꼭, 동대문은 흥인지문에가 지가 붙어 있어. 이거 왜 이런 줄 압니까? 이 지렛대거든, 지렛대. 예? 동쪽은 뭐예요, 동쪽은? 우리 자식 중에는 장자야, 장자. 조선시대 보면은 꼭 첫째 아들이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첫 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힘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대문에는 지렛대를 받쳐놨다면, 그래서 흥운지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조선시대에 그 보면은 첫째 아들이 왕이 못됐거든. 그러니까 첫째 자식이 좀 비실비실한단 말이야. 그래서 흥인지문 지렛대를 받쳐줬기 때문에 흥인지문이 된 거예요. 자, 다른 거는 이제 그 하면 되고요. 또 이제 색깔을 보면 뭐예요? 색깔? 색은 봄은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온 사방이 푸르죠. 그죠? 그래서 청색에 해당되고, 여름은 화는 빨갛잖아요. 그죠? 적색에 해당되고, 토는 황토색. 그죠? 금은, 쇠는 원래 흰색입니다. 그래서 백색에 해당되고, 수는 흑색이야. 그죠? 원래 우리 그 한국에서 일본 건너갈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현해탄을 했죠. 그죠? 금을 현자란 말이야. 바다 해자야. 금은 바다란 말이야. 그죠? 그 바다 물 색깔은 금은 색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 건너가는 바다를 현해탄이라 했죠. 좀 그런 것도 있겠죠? 하도 일본 놈이, 예?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해탄이라고 했겠죠. 그죠? 또 이제 천간에 있잖아요. 천간하고 지지 있잖아요. 천간하고 지지, 따뜻한 것, 또 춥고 습한 흙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 천간은 갑을병정, 무, 반을 잘라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따뜻한 거고, 기경신 임계는 차갑고 습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묘 사오미술은 따뜻하고 신유해자 축지는 차갑고 습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은 차갑죠. 그죠? 수도 차갑죠. 그죠? 그런데 축하고 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인묘 진하면 이거는 습토죠. 그죠? 봄에 비가 많이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논에 있는 이 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촉촉한 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미가 있죠. 그죠? 미는 사오미니까 뭐예요? 여름이잖아. 그죠? 쨍쨍 햇빛이 내려 쬐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가뭄이 들어가서 푸석푸석하는 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조토라 그래요. 사막의 흙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또 술은, 이 술 보면 이 술 속에 이 불이 들어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토야. 아직까지 9월달까지는 음력으로 9월달까지는 땅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토에 해당돼요. 또 축토는 12월이잖아요. 그죠? 꽁꽁 얼어붙은 동토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축도가 있는 사주에 축토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축배가 어딥니까? 허리거든요. 허리 전부 다 아파. 축토가 있으면 아이고 당신 허리 안 좋네 하면 맞을 거예요. 자, 그걸로 보면은 우리 선천이 있고 후천하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너무 설명 가려면 상세하게 설명 오래 걸리니까 선천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히 우리 사람 그걸로 봐가지고 태어나기 이전에 선천이라 보고 후천은 사람이 태어나서 그 이후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에도 있잖아요. 수에도 선천수가 있고 후천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주로 그야 쓰는 수리가 선천수가 있고 후천수가 있는데 지금은 후천수 가지고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가 나왔냐면은 제일 먼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오행 순서는 목과 토금수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 생긴 오행이 뭐냐면 수예요. 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생수라 그래. 그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목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금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토가 만들어졌어요. 이 순서를 그해가지고 1, 2, 3, 4, 5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수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는 1이고 화는 2고 이는 3이고 금은 4고 토는 5야. 수에도 있잖아요. 수에도 음양이 있거든요. 음양이 있는데 자, 양은 있잖아요. 양은 홀수는 양이에요. 음은 짝수예요. 자, 이거 구분하는 거는 우리 그걸 보면은 요게 양에 해당되고 이거는 뭐예요? 떨어진 거는 음에 해당된다. 구멍이 난 거지, 그죠?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에 해당돼요.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나머지 숫자가 어떻게 돼요? 다섯 개까지 썼으니까, 그죠? 그 다음 6부터 나가야 되죠. 6, 7, 8, 9, 10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없는, 그죠? 그런 것 되면은,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외워둬야 나중에 감정할 때 써먹습니다. 수는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토는 오십이다. 요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자, 일은, 우리 그걸로 보면 일의 시작이죠, 그죠? 이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마무리는 뭐예요? 완성이야. 아까, 이는 완성을 뜻한대죠, 그죠? 3은 완성을 뜻해요. 3, 8은 목이잖아, 그죠? 그 목은 3은, 그리고 고선수 칠 때도 3점 돼야 나죠, 그죠? 그래서 완성을 뜻한 3은. 요건 이제 그 하는 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직 모르니까, 그죠? 사주를 풀 때, 일주고 태어난 시야. 여기 목이죠, 그죠, 목. 목이니까, 이 숫자가 뭡니까? 이거는 양이니까, 그죠? 아까 3, 8, 목으로 이어지죠, 그죠? 3은 양이고, 8은 음이잖아요, 그죠? 홀수니까, 요 3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 요거 사주 풀 때, 요거는 뭐냐? 일주니까, 내 밑에 있으니까, 처의 자리야. 그죠? 요거는 또 이제, 충하니까 요것도 충해버리고 하니까 아 부부간에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는데 이혼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 속에 자식이 들어있어. 남자 같으면 임신 3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 풀이할 때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때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임신 3개월 만에 요 이혼했구나. 그래가지고 인신충이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우는데 충도 되고 형도 돼요. 형은 뭐 도려내는 거야.
그래서 유산하고 3개월마다 유산하고 이혼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 활용을 하니까 이 수리는 반드시 외워두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